예, 안녕하십니까. 원탁회의 주최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 소개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변혁 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인 장혜경입니다.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경과와 사회주의 좌파 대선 지선 공투 본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주최자인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 대통령 지방선거 공동 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입니다. 이 원탁회의는 5월 8일 노동당과 변혁당이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거치고 노동당과 변혁당 공동으로 이 원탁회의를 여러 사회주의 좌파 단위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7월 1일에 원탁회의 참가 제안문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그 제안의 결과 7월 7일에 원탁회의가 첫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현재 원탁회의에 참가한 단위가 있는데요. 먼저 노동당, 그다음에 사회변혁 노동자당, 정치경제학연구 프닉스, 참새당연구소, 그리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이렇게 총 5개 단체가 현재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원탁회의는 2022년 대선 한국사회 체제 변혁을 말하다라는 기획토론회를 9월 19일부터 격주간으로 진행해 온 바가 있고요. 또한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맞이해서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근본적으로 펼쳐나갈 사회주의 정치운동,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사회주의 좌파 대선 지선 공동투쟁 본부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고요. 그 결과 오늘 많은 동지들에게 이 공동투쟁 본부에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제 본격적으로 발언과 이제 인사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전교조 퇴직 교사이시면서 현재까지도 매일 투쟁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조희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전 중앙대 교수이시고 어떤 좌파적 문화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계신 강래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네, 저 사회변혁 노동자당 대표이신 이종혜 동지 오셨습니다. 예, 네, 노동당 대표를 맡고 계신 현린 동지 오셨습니다. 네, 진보적 지식인의 표상이신 홍세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대표를 맡고 계신 이을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노동당 현린 대표님의 인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현안들, 투쟁들에서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같이 함께 했던 분들과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2년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어떤 민주주의였는가, 그리고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꽃이었는가를 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얻어내기 위한 투쟁들, 긴 투쟁의 역사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민주주의, 우리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만,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고 합니다만, 그 축제, 그 열매, 아직도 우리 노동자 민중의 것은 아닙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장의 희망을 기록하고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는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 정치 세력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 그거 없애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사회다운 사회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을, 노동을 착취해야만 유지하는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당과 또 사회변혁 노동자당,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노동전선 다 각자의 영역에서 오랜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계를 인식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과제, 지금 시국에서의 우리의 과제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이러한 필요성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개량적인 변혁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치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노동자 민중들의 꽃을 맺는,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선거 때만 또 이런 것을 하느냐 질문하실 분도 계실 듯 합니다만, 꽃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줄기와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줄기와 뿌리 아직도 허약합니다. 그런데 대선 공간에서 모든 이들이 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체제 전환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면 이 대선 공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체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은 오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외칠 수 있도록 많이들 결합을 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핵당 이종혜입니다. 아, 사회주의 대중화. 아, 한국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지난 비핵당 3년 동안 그 내걸어왔던 기치가 사회주의 대중화였습니다. 2016년 이 촛불, 광장 촛불을 보면서 거치면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리에 대한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뭐 월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원래부터 자본주의의 철학이었고 기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넘어설 전망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중화를 내걸었습니다. 2008년 세계공황 이후에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핑크타이드라든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 남유럽과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정한 어떤 이 퇴주의 흐름이 한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 문제, 인종 문제, 기후 위기 등과 같은 이슈와 함께 노동의 흐름과 함께 이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분단 체제가 구축해놓은, 아주 공고히 구축해놓은 지금의 정치 체제에 실제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험, 이 어떠한 실험도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운동 진영 내에 실제로 퇴행적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 진영 내 민주당으로의 전향도 있고 퇴행적 운동도 한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사회에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흐름은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새롭게 구축되었던 사회주의 운동, 그 운동의 역사와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체제 전환을 내걸고 나서는 사회주의 대선 이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봉투본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 아래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 체제 변화, 사회 변화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투쟁에 이제 나서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현 선생님, 네,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서 우선 참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기회를 가져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 에너지 위기, 생태 위기. 그런데 저로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불평등 심화의 위기를 우선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극히 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야 이제 어느 많이 살았고 이런 면에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이 앞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회가 그야말로 이 찢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동시에 이제 탈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 속에 있기도 한 그 한편으로 이제 대물림되면서 탈성장 속에서 그야말로 이 찢겨진 분열되고 양극화된 이 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그 현재도 그렇지만 그 자식들 아이들의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른바 GNR 혁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벌써 오래전에 꽤 됐지요. 커즈 와이딘가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한 특이점이 온다는 얘기를 한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기술 뭐 이른바 인공두뇌 이런 것을 전유한
아주 슈퍼 엘리트, 그러니까 빅데이터까지 이제 장착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령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학자도 자칫 잘못하면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한 속에서 절대 다수의 인민들은 그저 올드 석슬리가 그저 멋진 신세계에서 얘기했듯이 소마를 배급받아서 그저 생존하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아주 지난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이 아신 그 읽으겠습니다만은 그 피케티 토마 피케티는 또 이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사회주의가 시급하다 이런 그 저작도 나오기도 했고 그 자본가 이데올로기에서 보면 역시 이제 사회 연방주의라든지 그러니까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철폐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특히 일시 소유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 그러면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하여 대물림하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재반의 상황을 볼 때에 이 기후위기 문제, 불평등의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이른바 슈퍼 엘리트의 그 전유 문제, 사회를 통제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러한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인류의 어떤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이고,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어떤 전망이랄까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당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 많은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그야말로 이제 출발점에 섰는데요. 그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또 투쟁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발언은 현장 실천 사회 변혁 노동자 전선 이일재 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사회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공동대표 이일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노동 착취, 철폐, 그리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 이러한 우리들의 목표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않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민주노총 포스터에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산업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속했던 전교조에서도 교육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 요즘에 체제 전환, 체제 변혁 그걸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 사회주의 실현, 바야흐로 저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아직 그 대세의 물결이
이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실현, 체제 변혁에 대한 이러한 물결은 민주당 정권 15년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정권, 자본주의 정권으로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사회주의 정치, 노동자 정치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세인 사회주의 실현, 체제 전환, 아직 소수 상층 활동가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사회주의 대통령 선거, 원탁회의의 중대한 과제이자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우리 이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사회주의 대통령 선거, 공동투쟁본부에 노동자 민중이 구름처럼 모여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대통령 선거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이 공동투쟁본부에 함께하고 함께 힘을 합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인사 말 듣겠습니다.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장민 동지의 인사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공투본에 참가하기로 한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동 없는 자동화 공장을 지금처럼 독점 자본의 소유로 계속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노동자가 없는 현대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오. 노동이 없다면 수입이 없고 물건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영화처럼 99%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현금을 뿌릴 겁니다. 코로나의 쥐꼬리만한 생계지원금, 그리고 끝없는 자살의 행진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뽐내는 미래의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성남시 대장동처럼 몇천 원짜리 산과 논밭을 몇백만 원짜리 아파트 택지로 바꾸는 로또 사업을 언제까지 민간 자본에게 맡길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와 민간 택지 개발 회사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해왔을까요? 여러분, 자유경쟁과 양육강식의 자본주의 공식이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지금의 국제사회, 이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와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10월 6일 하루에 40% 폭등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꾸로 폭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천당과 지옥 게임, 오징어 게임이 승자 독점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지금의 비핵화 체계가 다음 세기에도 지속되겠습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졌고 반대로 미국이 압살하려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는 한 모든 핵이 사라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지친 이들이 출산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미 제3세계 사람들을 수입하여 인구를 유지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후 1,5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제3세계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은 인구를 수입할 곳도 없어집니다.
만년도 안 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국가와 세계를 갉아먹고 망쳐놓은 후 사라지는 기껏해야 몇백 년 동안 유행하는 전염병이자 기생충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탄 난 후 비로소 자본주의 대안을 찾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부터 우리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 사회, 서로서로 돌봐주는 연대사회로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공투본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언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실 분은 이주영 노동당 총무부장님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총무국장 이주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선 지선 공동투쟁본부 참가를 제안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이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의 기초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역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낳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 창출되는 고용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뿐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경제를 장악한 재벌과 자산 소유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사내 보유 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가계 소득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과 자산 소유자의 부만 늘어날 뿐 경제 불평등과 빈곤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파이를 키워 나눈다라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파국을 맞았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 소득자를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위기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생태 파괴의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기적 창궐이라는 위험 앞에 놓였고 기후재앙도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렇듯 기후위기의 피해 역시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소수의 역사적 탄소 다배출 국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대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와 노동자 민중은 기후위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를 독점하여 경제적 불평등 체제를 낳은 주범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불평등 체제와 기후위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자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수탈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기업 주도의 녹색 산업 창출이나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는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생명과 생태 파괴의 대재앙을 불러올 핵발전도 기후위기의 대안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약 없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발전과 시장 규제를 통해 이루겠다는 탄소 중립은 독점 자본의 시장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거짓과 기만의 방식일 뿐입니다. 과잉 생산, 과소비로 낭비되는 물자와 자원은 생산량의 30% 가깝고 이를 필요한 만큼 계획한 만큼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자연 수탈에 의해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의료, 주택, 교육, 돌봄의 영역이 시장에 맡겨져 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평화는 아직도 염원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차별과 배제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경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성이 유일한 정의인 양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본의 돈벌이에 내맡겨지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차별과 배제, 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 핵과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 해입니다. 특히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한국 사회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각 정치 세력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한국 사회 전환의 방향과 주체를 둘러싼 각 축에 사회주의 좌파 세력과 노동자 민중은 투쟁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보수 기득권 정당은 경제위기, 생태위기, 삶의 위기를 낳은 공범으로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말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좀 고쳐쓰자는 소위 진보 정치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본주의 너머를 현실로 만들고 이를 향해 투쟁할 때 삶의 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주체는 자본도 국가도 아닌 바로 우리 노동자 민중이 되어야 합니다. 체제 전환에 대한 정치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대통령,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이하 원탁회의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3.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원탁회의는 모든 사회주의 좌파 세력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갇힌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선 지선 공동투쟁본부 이하 공투본 건설에 함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체제 변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 장시간 노동, 불안정 노동 체제를 끝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기후 위기가 아니라 체제 전환을 외치며 싸우는 기후 정의 운동 주체들, 여성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여성 노동의 가치화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 평등은 민주주의 기초라고 외치는 모든 소수자, 세대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라며 투쟁하는 청년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의 공공무상 체계를 염원하는 모든 이가 공투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원탁회의는 오늘 공투본 참가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초 전국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갖고 함께한 세력들과 함께 열린 태도로 대선 후보 공약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선 후보 우리가 정한다라는 기치 아래 사회주의, 좌파 노동자, 민중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공투본을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주요 의제와 의제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절망과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를
희망과 연대가 숨쉬는 사회로 바꿔나갈 힘은 바로 민중에게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총체적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자본주의를 넘어 근본적 체제 변혁을 꿈꾸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거 공투본과 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체제 전환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를 함께 열어갑시다.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정치로 승화시킬 가슴 벅찬 길에 함께합시다. 2021년 10월 19일 사회주의 대통령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네,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있었고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의 발언에도 있지만 이 사회주의 운동이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대선 공투본에 많은 세력 개인들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저희 원탁회도 힘차게 진군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네네. 끝나고 나서 이거.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